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힘차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에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나해 생명 나해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때문에 아무 증거 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올해 한 해에도 믿음을 나가는 한 해에게 소원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만을 아무 증거 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에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할렐루야 믿을 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저 헌두라스에 있는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축구 선교를 위하여 함께 모이는 모든 스테디움마다 저들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그곳에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시고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차별한 분들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여에 대하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없는 주님 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을 주께서 만져주시며 오 주님 할렐루야 오
찬양 당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참 반갑고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는 31장 힘차게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주 경쾌하게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봉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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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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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하재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큰 힘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권석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기한전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2년 지난해를 돌이켜보건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더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 새해에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년벽두에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놓여있는 수많은 산지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정복하고 개척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초 첫 주부터 저 아프리카 부키나 파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포포틴 선교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시작한 중남미의 어린이 축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이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린 영혼들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축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변방에 나아가서 수고하십니다 저들의 일정일정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도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계 복음화와 포포틴 사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주님 수고하십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혜종 허연행 목사님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으면 주님 백성들이 망한다고 하셨사오니 꿈이 있으면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큰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아버지, 꿈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큰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 꿈이 있으면 아버지 꿈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그리하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숨어서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대와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 need thee, Lord. I need thee, oh.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I come to thee. I Thank you, Brother Randy. 사람들은 예의가 너무 바르기 때문에 첫 경기에 너무 이기면 또 그 뉴스가 계속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4-0으로 아주 후하게 져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전해주시는 그 분위기를 보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또 우리 선수들이 크리스찬답게 매너 있게 그렇게 경기에 임하고 또 첫 경기는 3만 5천 명 관중이 꽉 차는 그 스타디움에
또 첫 경기에도 불구하고 2만 명 이상의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을 해서 아름다운 경기를 봤고, 두 번째 경기는 2만 5천 명 정원에 거의 스테디움이 찰 정도로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축제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리포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7경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1차전은 4대 0. 스코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2차전은 2대 2로 잘 가다가 경기 종료 10분을 남겨놓고 또 한 골을 서비스했습니다. 그래서 3대 2라는 은혜스러운 스코어로 잘 마무리했고, 그러나 선수들의 컨디션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있을 헌두라스의 3차전, 또 앞으로 남은 경기를 통해서 더 좋은 열매들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1 Corinthians chapter 1, 26 through 29.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국말로 그리고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면 우리 큰 소리로 두 번 아멘 하고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Brothers and sisters, think of what you were when you were called. Not many of you were wise by human standards, not many were influential, not many were of noble birth. But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God chose the lowly things of the world and the despised things and the things that are not to nullify the things that are,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him.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끌어올려 주신 우리 성가대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의 1월은 참 춥습니다. 예년 같으면 눈도 여러 번 왔어야 했고 또 바람 끝이 아주 쌀쌀한 날씨여야 하는데도 금년에는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예상치 않았던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우리가 추위에 여러 날을 떨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봄 같은 날씨를 주시는 걸 보면서 위로의 하나님 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도 영혼의 봄날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 중에 혹시 호박벌을 아십니까? 이 벌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집은 이렇게 크고요. 날개는 이렇게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개는커녕 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런 몸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 호박벌이 꿀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날아다니는지 어느 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일주일의 비행거리가 약 1000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육중한 몸을 지닌 이 벌이 어떻게 그 작은 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곤충학자들이 장시간 연구를 한 끝에 그 결론을 내놓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몸집에 이 날개를 가지고는 도저히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결론치고는 좀 싱겁죠? 뒤집어 말하면 본인이 의식이 깨어서 아하, 이런 구조로는 도저히 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까지도 날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오한 내용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쉽게 표현하는 재주가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알면 삶이 편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핸드폰에 수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거 다 알고 쓰는 사람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데 친구가 예예예 여기에 이런 게 있단다 하고 누가 하나라도 좀 가르쳐주면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구나 되게 편리하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호박벌처럼 차라리 모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바보가 있습니다. 진짜 바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바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바보가 세상에는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는 그런 뜻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처음에는 아주 행복한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바로 이어서 슬픈 이야기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 뱀의 말을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뱀의 말대로 하면 더 좋아질 줄로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다가 지혜로운 척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몽땅 잃어버리고 또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것 같았으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리숙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져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거는 내가 차차 가르쳐줄게. 여러분이 오늘날 어딘가 낯선 곳을 여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는 최소한 두 가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출발지, 그 다음에는 도착지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다가 그거를 딱 입력을 시키면 그 기계가 거리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예상 소요 시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새는 겁날 게 없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삿짐을 싣고 아틀란타에서 뉴욕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짐은 따로 트럭에 실어서 보내고 저희 가족들은 또 우리 차에 타고 그렇게 오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950마일 정도 됐는데 내비게이션으로 딱 찍어 보니까 이제 소요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을 몇 시에 하면 중간 어디쯤에서 좀 잠시 묵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몇 시쯤에 출발해서 가다가 기름 좀 넣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고 계속 운전하면 몇 시쯤에는 뉴욕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벌써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여행이 굉장히 준비된 여행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똑같은 노선을 한 20년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텐데 그때 아틀란타에 사시던 저희 누님이, 지금은 주님 품에 가셨지만 그 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에 왔으니까 여기도 한번 와야지, 거기 어떻게 가면 되는데 간단해, 95번 타고 쭉 내려오다가 85번으로 갈아타고 쭉 오다가 엑싯 몇 번으로 빠져, 딱 세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듣기에, 감으로 느끼기에 뭐 간단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간편한 차림으로 식구들 데리고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이웃집 마실 가는 마음으로 아무런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뭐 사전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준 거로는 간단한데 막상 가려니까 이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세 번째로 알려준 엑싯 넘버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미국도 별거 아니구나. 그러고 그 넘버가 이르렀을 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직도 뉴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머리가 띵 해지면서, 그때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셀폰이 있어서 수시로 뭐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하고 전화를 쉽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뭐 지도 하나 가지고 가는데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뭐 불안해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사람이 대부분 운전했어요. 제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다 가서 보니 계산해 보니까 토탈 소요 시간이 2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각오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길을 운전하고 가는가 봐라. 지난주에 운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안했습니다. 왜?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참 막막했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알았던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 누가 함께 하시는지. 그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왕창 왕창 주셨습니다.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덕분에 덩달아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함께 따라 나섰던 그 조카 롯의 가정도 덩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 때문에 엄한 사람들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집도 복을 받고 저 집도 복을 받다 보니까 가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목초지는 한계가 있는데 짐승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영토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손이 사람이고 롯은 손 아래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이럴 때 선택권을 가지는 것입니까? 장유유서의 원칙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내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내가 나머지 땅을 선택할게.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먼저 기름진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은 쓸쓸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뭐 좋은 땅을 먼저 뺏겨서가 아니라 그나마 객지 생활에 피붙이라고는 피가 섞인 가족이라고는 롯밖에 없었는데 걔마저 이제 떠나가고 말았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위로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이 닿는 곳마다 다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되게 하리라. 결국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던 지혜로운 롯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가진 소유 몽땅 다 잃어버리고 도망치다가 나중에는 부인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주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뉴스거리가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야, 대단하네. 이야, 굉장하네. 나름대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업적 자체가 우리의 삶에 깊은 감동을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삶의 감동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을 통해서 자신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1956년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미국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재학 시절 어느 날 채플을 들이다가 마음속에 특별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야, 이 채플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이 좋은 소식을 이렇게 매주 거의 매일같이 듣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 곳곳에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런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그들에게 얼마나 미안한가, 얼마나 죄송한가. 갑자기 그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순간에 감동이겠거니 생각하고 애써 감추려고 했지만 그 다음날 잠을 깨고 일어나도 그 부담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청년은 졸업한 후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듭니다.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될 텐데 지도를 펴놓고 연구하다가 동서남북이 만나는 지구의 꼭지점으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그 꼭지점이 에콰도르에 있었습니다. 당시 에콰도르의 끼또 근처에는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호전적인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도 그 쉘 석유회사 직원들을 무참히 창으로 찔러 죽인 일이 있는 그런 잔인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청년들은 생각하기를 복음을 저들이 듣지 못해서 그런 거야. 저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저들도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가야만 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명의 선교사들은 그들을 처음부터 마주치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비행기 한 대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마을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선물 보따리를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보따리 안에는 코카콜라와 초콜릿과 껌과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선물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투하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열어보게 되고 또 먹어보게 되고 맛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손까지 흔들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착륙해도 되겠다. 저들에게 이제 접근을 해도 되겠다. 드디어 강변에다가 이제 착륙을 하고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텐트를 친 지 닷새째 되는 날부터 본부와의 연락이 두절되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본부에서는 정찰기를 그 지역으로 보내서 일대를 공중에서 수색을 하는 가운데 다섯 구의 시체가 강변 여기저기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으로 찔려서 무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마을에 돌아간 지 겨우 이틀째 되던 날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유수한 잡지였던 라이프 잡지가 그 사건을 대서 특필하면서 10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 타이틀의 제목이 뭐냐 하면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 이런 안타까운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How stupid.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런 말과 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기자가 붙인 제목은 어떤 면에서는 옳았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 꿈 많은 앞길이 창창한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지에 가다니, 그리고 거기 가서도 제대로 선교 한번 못해보고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꽃모링만 진 채 그렇게 꺾여지고 말았으니 굉장한 낭비였습니다. 괜한 바보짓이었습니다. What a waste. 그런데 이 바보들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섯 명의 순교자들에게는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혼이었고
아이들이 한두 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들이 그 피똥이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들의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인들은 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용맹한 전사들에게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는데 힘없는 여자를 죽이는 것은 이거는 용사의 매너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들은 마음 놓고 그 지역에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을의 절반이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평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던 이 호전적인 부족들이 이제 종족 간의 살상을 중단하고 분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보 남편의 바보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한 다섯 명의 선교사 중에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그 당시 8살이었습니다. 그가 커서 나중에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바로 그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들이었다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30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장본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아들은요, 그 원주민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그에게 복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양 아버지로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손으로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세례를 요청합니다. 어디서요? 자기 아버지가 피 흘려 죽었던 그 강변에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핏물이 섞였던 그 강물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보 부모 밑에 바보 자식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몇 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End of the Spear, 창 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국 전역에서 상영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순교한 다섯 명의 젊은이들 가운데 리더였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휘튼 대학 재학 시절에 어느 날 자기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자신의 일기장에 죽기 몇 년 전에 이 말을 적어 놓았던 짐 엘리어트의 이 고백은 시간이 지나도록 이 고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이런 괜찮은 바보들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선교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선교 전문가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였던 수많은 대회들이 있었지만 지난 100년 동안의 어느 대회도
단 한 번이라도 어린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대회가 하나도 없었음을 발견하고,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어린이들을 잃어버리고, 아니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빼앗기고 말았는데, 이슬람에게 빼앗기고 캐톨릭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세속의 문화에 빼앗기고 말았는데,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100년 동안 내팽개친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없습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도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도 동분서주하면서 목이 터져라 지금까지 외쳐온 담임 목사님, 그분은 진정 바보 목사님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연세쯤 되면 그동안에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아시니까 좀 이제 노후를 어떻게 좀 편안하게 좀 쉬면서 보낼까를 궁리하셔야 되는 그 나이에 지금도 혼두라스에 가셔서 이제부터 막 시작된 네 개 나라 아홉 개의 경기, 그 경기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정말 이 거대한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밥맛이 없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고 그런 거룩한 고생을 감수하면서 앞으로도 주님이 힘주시는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가련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장에 18억 5천만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그렇게 불철주야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바보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고향 HI 축구팀들이 이제 미국을 거쳐서 지금 혼두라스에 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팀은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프로로 격상했습니다. 여러분, 프로의 세계는 냉엄합니다. 몸이 재산이고 시간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한 달 동안을 지금 시간을 낸 것입니다. 아홉 개 경기를 뛴다고 해서 저들에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뭐 어른들이 가득한 스테디움도 아니고 코울릭의 애들이 수두룩한 그런 경기장에서 그 아이들에게 축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일념 때문에 그 프로 선수들이 한 달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낸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제 온두라스로 떠나기 전날 주일날 오후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이제 몸을 푸는 장면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서킷 트레이닝 그래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좀 풀어주고 몸을 유연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한 30분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3시간을 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질려요. 얼마나 그 운동이 강도가 센지. 그런데 코치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마다 구령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구령이었어요. 코치가 어린이를 그러면 선수들이 위하여, 나는 뭐 건배하면서 뭐 이상한 구호하는 건 많이 들어봤지만
운동하면서 그렇게 구호 외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어린이를 그러니까 위하여. 언제부터 저런 구호가 생겼습니까? 하고 이영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번 선교를 위해서 생겼대.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어린이를 생각하라는 우리가 왜 여기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어린이를. 와. 그러면서 선수들이, 그 어린 선수들이 다 20대 중반에 그러면서 힘을 내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현장에 생생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차전 경기는 너무너무 사실 힘든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리고 국제경기 경험도 선수들이 많지 않았죠. 상대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올림피아 팀이었습니다. 한국 팀하고는 첫 번째 경기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팀하고는 첫 번째 경기라 이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할렐루야 선수들이 골을 넣은 다음에 그라운드에 무릎 꿇는 세레모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너무 잘 싸웠습니다. 사실 전반전 2대0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잘 작전을 짜가지고 뭐 시시한 팀이 왔구나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프타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 선수들이 해프타임에 라커룸으로 들어가야 할 선수들이, 거기서 감독과 만나서 작전 타임을 가져야 할 선수들이 여전히 그라운드에 남아서 가스펠송 뮤직에 맞추어서 그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바디워십으로 율동을 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쉬어야 할 선수들인데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를 위하여 그들이 그 목적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을 저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함께 하신 우리 선교팀들도 많이 계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제1진으로 가신 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2진, 3진, 4진, 5진, 6진, 7진 9개의 경기마다 많은 분들이 토탈 한 150명 가까이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분들은 시간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뉴욕커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분들입니다. 하루 문을 닫으면 한 달치 렌트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소중한 기회, 내가 주를 위하여 기꺼이 바치리라. 가게 문을 닫거나 혹은 이웃에게 맡기고 이제 시간을 내어서 그 현장에 가신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 새벽마다 이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중보기도의 함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일도 많은데 그거보다 먼저 저 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 영적인 용사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산에 올라가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저들이 더 힘들어지지 행여나 저들이 힘들어질까봐 내려오는 손을 다시 끌어당기면서 중보의 손을,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수많은 후방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요즘 하도 우리 프라미스 교회 교인들이 축구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밥을 하다가 밥솥에 원래 쿠쿠라는 이름의 그 이름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축구로 보이더래. 하여튼 그 정도로 입만 열면 축구위에서 요즘 또 이 카톡들을 얼마나 열심히들 잘하는지,
나는 카톡이 이렇게 거룩한 선교의 도구요, 중보기도의 수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50대, 60대들이 그 카톡으로 여성 대통령을 뽑더니 이제는 현장에서 오는 신속한 소식들을 우리 카톡으로 서로 다 이렇게 바로 전달해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가만히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엉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참으로 신통한 일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여기까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괜찮은 바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절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번 마지막 구절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신령한 바보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인데, 그 중에서도 왕 바보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바보, 그분이 성경의 중심에 우뚝 서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그분처럼 다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처럼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피조물들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하자가 없는 참으로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자리를 뒤로 하시고, 죄는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인 중에 하나처럼 되셨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그분이 몸소 허리를 낮추시고 때 묻은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지만 그 중에 어느 신이 백성들에게 군림을 받고 섬김을 받는 신들은 수두룩하지만 자기 백성들을 섬기러 온 신이 그분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신이 잘못을 범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벌금을 대신 내주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신이 그분 말고 또 누가 있답니까? 그 사랑,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힘으로는 영영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 저주와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이 모든 어둠의 사슬에서 우리가 아직도 매여 있을 뻔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쏟아부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분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끌어내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살라고.
내 길을 따라오라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 승리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느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제껴야 내가 서바이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한 수 더 높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마다 그렇게 골몰한 때에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처럼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위대한 바보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뜻있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위대한 바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하고 그를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오늘날에도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일꾼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 계십니다. 우리는 후방에서 또 그 일을 거둡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저도 위대한 바보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만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용히 눈을 감으신 채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BC와 AD가 갈라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영혼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보스럽게 보이는 삶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받는 거룩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일찍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원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위대한 바보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저도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합니다. 주님, 안내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1, 2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 주님,
노아와 같이 주위에서 보전하니 오 아버지 손가락질을 하고 어리석다 말하여도 주님 저를 좌로 나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올곧게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께로 올려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되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내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운전 나게 하소서.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기도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희들도 이 마음으로 위대한 바보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오늘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사람 보기에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라미스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수들과 선교팀들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로 감싸 주시옵소서. 후방에서 안락한 삶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짜릿한 사랑과 능력을 그곳에서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남아 비록 형편과 사정 때문에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거룩한 기도의 선위에 올라와 주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주께서 실시간으로 그곳에 내려주시는 동일하신 은혜와 복이 이곳에도 한 가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닛시의 위대한 승리가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골고루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에 이주연 집사님, 안줄렌 자매님, 내가 산을 향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험산 줄령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산보다 높아서 진멸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주의 백성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이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나 물질에 얽매이지는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그리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도 오히려 넉넉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 장성하여 곳곳에 흩어져 공부하거나 일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 시간에 군복을 입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어지러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만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끝날까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소개하고 또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실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욱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등록하시는 장현미님, 어디 계신가요? 예, 저기 서셨네요.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황재현 집사님의 인도를 받으신 한 가족이신데요, 플러싱에 사시는 전원찬, 김민선, 전서은 가족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어느 쪽에 계신가요? 유아실에 계십니다. 우리 거기까지 들릴 수 있도록. 반갑습니다. 또 우부금 집사님의 인도를 받으신 마이정 씨, 브루클린에서 오셨는데요,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신군요. 네, 반갑습니다. 윤홍석 형제의 인도를 받으신 우리 얼버니에서 방문하셨네요, 김경미, 최다함님, 어디 계신가요? 멀리서 방문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하만보 집사님의 우리 아드님 가족 멀리 시애틀에서 방문하셨습니다. 하상만, 하보현, 또 귀한 아들 하효중,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유아실에, 예, 거기도 유아실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요즘은 애들이 어른들을 끌고 다닙니다. 혹시 여기 소개가 안 됐지만 오늘 여행 중에 혹은 또 지나가시는 길에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가 있으면 우리 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행 중에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예, 우리 김도윤 사모님, 태국 방콕에 우리 에클레시아 사역 지원을 잘 마치고 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는데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저 2층에 계십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명 팀 스피릿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또 퀸즈에서도 또 저 멀리 아틀란타에서도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기도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도저히 시간이 맞질 않아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그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장년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박재홍 목사님을 강사로 이제 오늘 서론적인 내용을 했고 이제 본론은 다음 주일부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박재홍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시는 박사과정에 있는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프라미스 미니스트리의 사역 방향과도 아주 잘 매치가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오늘 놓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9시 반에 오시면 이제 그렇게 매번 교재도 나누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으시면 또 나중에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지도자 세미나가 잠시 모이겠습니다. 한국어 학교 봄학기 등록이 오늘부터 이제 2월 초까지 시작이 됩니다. 서점 앞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점점 한국어의 중요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많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교구 김건중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주님 품에 가셔서 이제 내일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장례예배가 있고 또 모레 아침에 발인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번에 성창렬 목사님 장례식을 우리 교회와 또 신학교와 또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그 아드님 데이빗 씨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 같은데 Where is David? 아, 예. 우리 한 박수로 위로해 드리십시다. 아버님이 가시는 마지막 시간까지 멀리 LA에서부터 달려와서 학교 강의도 중단하고 또 임종을 지킨 아주 효자입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권사회에서 우리 414 윈도우 중남미 축구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오늘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품목이 꽤 여러 가지인데 이거 다 소개하다가는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닭강정, 녹두 빈대떡, 치즈케이크, 생과일 주스, 100% 과일이랍니다. 딸기, 클레멘타인, 호박죽 등이 있는데 어제 우리 상황실, 우리 목사님들이 상황실을 지키고 있는데 여선교회에서 음식을 몇 가지를 이렇게 배달해 주셨어요. 이제 맛을 좀 보라고. 그 중에 닭강정을 먹어봤는데 제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닭강정은 어제 처음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구의 한민욱 형제가 한수만 장로님 아드님이 플러싱에 사업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가슴마다 파도 친다 이 찬송을 부르실 텐데 이 찬송은 그냥 부르면 그냥 힘찬 찬송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어서 믿음을 실어서 부르면 부를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한 번씩 젊어지는 그런 아주 은혜가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의 허리 운다 우리 노래 부를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선교하는 저 혼두라스를 위시한 모든 선교지 국가들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